2022년 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8절과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한 것이 빛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궁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땅과 바다와 공기 등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신 후에 일을 하십니다. 이런 창조의 클라이막스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창조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 만들어졌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죠.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네 집에 갈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놀라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나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38절에서 이렇게 순종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하는 축복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실 때 궁창이 생겼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감하지 마시고 해석도 하지 마세요. 성경이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며 만드신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궁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늘이 물에서 나왔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구는 당시 물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땅은 없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로 지구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다른 혹성 또는 행성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에서부터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물에서 하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6절을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질지어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물을 위로 올리고 다른 하나의 물은 밑으로 내립니다.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양쪽으로 밀어내서 그곳에 공간이 생깁니다. 대기권이 되고 땅에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물이 흘러 드러난 곳이 땅이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간 물은 천이 되어 유해 광선과 추위를 막아주고 걸러냅니다. 지금은 오존층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물층이 이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캄캄한 곳에 빛이 옵니다. 어둠이 두 갈래로 나뉘죠. 수증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갈래가 되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간 하늘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 궁창이 인간을 쾌적하게 알맞은 온도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물층으로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곳에는 번개도 폭설도 사막도 지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자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가 가득한 세상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죄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경에는 하늘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숨쉬며 살 수 있는 하늘과 또 하나는 하늘의 하늘입니다. 별들과 우주와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대기권이 아닙니다. 은하계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집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집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집은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죄인이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땅이 황폐케 될 때 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호두 교회에만 계시겠습니까마는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주셨고 창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죠.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시집 장가 보낼 때, 결혼할 때 다 준비해놓고 제일 마지막 날 결혼식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선택하시고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를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고기를 주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물을 만들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은 올라갔습니다. 그 물이 언제 쓰였죠? 바로 대홍수 때입니다. 바다 지하수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위에 있는 물층이 터졌기 때문에 홍수가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바로 물층이 깨진 것입니다. 오존층보다 더 완벽하게 지구를 보호했던 것이 물층이었습니다. 물층이 깨지면서부터 사계절이 생기고 태풍이 생깁니다. 창세기를 보면 연대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살,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는 300살, 400살을 살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70세, 80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이 70, 80세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800살, 900살을 사는 겁니다. 아니,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되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가십니다. 결국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죠. 20절을 보시면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이 지상에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로부터 번성합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물이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물만 다시 살아나면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건강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물의 철학입니다. 이 호두 마을의 물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물을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샴푸 쓰지 마시고 비누 쓰지 마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이 아주 재밌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다에 집어넣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나온 짐승이 큰 물고기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공룡이 옛날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고래보다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없죠?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킨 것이 큰 물고기였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입니다. 저도 진화론 신봉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인과 흑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다른 곳에서 진화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습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해서요? 아닙니다. 원래 목이 길었습니다. 얼룩말은 왜 얼룩무늬가 있습니까? 원래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1절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화하거나 발전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될까요? 손과 발을 쓰지 않고 로봇가 일을 하게 되면 손과 발이 없어집니까? 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의존하면 머리 뇌가 작아집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절망하고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원이 없다, 뭐가 없다, 뭐 기름이 다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사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나라는 6.25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겪었고 기가 막힌 세월을 겪은 민족이죠.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